저는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안심하시고요. 특정 모델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모델과 최신 연식을 반영한 시세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차량들은 아무래도 중고차라서 일부 시청자분들이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중고차를 보실 때는 나름의 기준을 설정하시고 차량을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차량의 기준은 첫 번째로 5년에서 주행거리 10만 킬로 보증기간을 가진 차량이고요. 두 번째는 최소한의 옵션을 가진 차량, 후방 카메라나 열선 시트 등이 있겠죠. 세 번째는 침수차가 아닌 성능 보증과 보험 이력이 공개된 차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3천에서 4천만 원 미만의 실용적인 가격의 국산 중고차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가성비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4천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미만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국산 중고차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신차급 매물들이 정말 많고 기존의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1천에서 2천만 원대 추천드리는 차량은 가성비 차량들이고 3에서 4천만 원대 추천드리는 차량들이 실용적이었다면 이 4에서 5천만 원대 국산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은 기다리기 싫어서 사시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먼저 세단부터 말씀드릴게요. 현대자동차의 디올뉴 그랜저 GN7입니다. 최신 연식은 23년식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더뉴 그랜저에서 풀체인지된 모델이죠. 현재 신차로 그랜저를 구매하시려면 프리미엄 트림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깡통 모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차량 가격이 3,743만 원 시작입니다. 그럴 거면 신차를 사지 중고차를 왜 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본 모델 가격이고요. 여기에 옵션이 많이 들어간 디올뉴 그랜저는 신차가가 무조건 더 비싸겠죠. 중고 그랜저 GN7을 현금 일시불로 구매하신다면 감가만큼 이득을 볼 수 있고 그랜저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타고 싶으신 분들은 대기 필요 없이 즉시 출고가 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선택은 스스로 하시는 거고요. 다음 제네시스 D올류 G80입니다. 최근 연식은 23년식까지 확인되고요. 현재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된 신차의 시작 가격은 5,890만 원이죠. 이것저것 옵션 붙이면 6천만 원 중반대는 될 건데요. 이 신차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4천만 원 초중반대에 누리고 싶으시다면 이만한 차량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매물을 잘만 고르신다면 옵션이 정말 잘 들어간 차량들도 찾을 수 있어요. 알아보시다 보시면 이 가격대에서 이만한 준대형 세단이 없다는 생각 저절로 들 거예요. 다음 기아의 더뉴 K9입니다. 최근 연식은 22년식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신차로 팔리고 있는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미친 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K9은 대형 세단답게 편의 기능 및 옵션들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가성비 대형 세단 구매를 생각하신다면 더뉴 K9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성비 있는 대형차로 더뉴 K9의 인기가 급등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매물이 점점 없어진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른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은퇴한 아버님들의 로망입니다. 제네시스 G90 1세대입니다. 최근 연식은 21년식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대형 세단 중에서도 중후한 분위기에 검증된 내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차가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중고차로 알아보신다면 매력적인 가격이기도 해요. 무상 보증이 남아있는 매물들도 눈에 보이는데요. 이런 대형 세단은 보증이 남아있지 않으면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격적인 부담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고로 대형 세단을 생각하신다면 무상 보증이 살아있는 걸 구매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는 제네시스 더뉴 G70 3.3 터보입니다. 최근 연식은 23년식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내연기관 스포츠 세단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리죠. 현재 더뉴 G70 3.3 터보 신차가는 옵션을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 5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지만 중고차로 구매를 하신다면 현재 4천만 원대 초반대로도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SUV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D올류 산타페입니다. 최근 연식은 23년도로 확인되고 있고요. 산타페가 풀체인지 되면서 나온 모델입니다. 기존 산타페 TM과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델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분들이 만족하면서 타고 계시죠. 현재 D올류 산타페 신차가는 프레스티지 트림 가솔린 2.5 터보 5인승 2륜 모델 기준으로 3,794만 원 시작인데요. 여기에 필요한 옵션들 추가하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합치면 5천만 원에 근접한 비용이 나오는데요. 비슷한 옵션을 중고차로 구매하신다면 감가만 만큼 이득 보시고 저렴하게 4천만 원대 초반으로 차량을 구할 수 있어요. 나는 산타페 타고 싶은데 좀 더 저렴하게 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산타페 중고차로 구매하셔서 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네시스 GV70입니다. 최근 연식은 22년식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프리미엄 중형 SUV 중에선 GV70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최근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됐고 신차가 기준으로 5,380만 원이 시작인데요. 여기에 역시나 이것저것 옵션 넣으면 6천만 원 넘는 건 일도 아니에요. 현재 모델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기존
기존의 GV70을 4에서 5천만 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지금이 구매하시기에 적기라고 생각하고요. 제네시스 브랜드인 만큼 기본적으로 옵션과 편의 기능들도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저렴하게 옵션이 들어간 GV70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제네시스 GV80 1륜 디젤입니다. 국산 SUV 중에서는 최고라고 불리는 차량이죠. 최근 연식은 20년식까지 확인되고 있어요. GV80은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되면서 디젤 파워트레인이 단종이 됐는데요. 현재 GV80 신차가는 2.5 터보 가솔린에 아무런 옵션이 안 들어간 차량 기준으로 6,930만원 시작입니다. 옵션 붙이면 8,000만원 넘어가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이전 모델이긴 하지만 GV80 중고차 시장에서는 4에서 5,00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만 봤을 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거 허위 매물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델은 20년식 1륜 디젤 모델이고 옵션도 기본만 들어간 차량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GV80 디젤 모델에 엔진 이슈가 있었죠. 때문에 제네시스에서 2020년 5월까지 출고가 된 차량은 10년의 주행거리 20만 키로 차량 보증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줬습니다. 알아보시는 매물의 키로수가 많거나 엔진이 조금 불안하시더라도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들이 많아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문제 생기면 서비스센터 가서 보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GV60입니다. 최근 연식 22년식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제네시스 중에서 전기차로 처음 나온 모델이고요.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나 기아의 EV6보다 나은 상품성이나 내 외장의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는 4천만원 중반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신차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중고차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평소에 제네시스 브랜드의 고급스러움도 좀 누리시면서 동시에 전기차로 운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GV60 중고차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기아의 카니발 하이리무진입니다. 최근 연식 23년식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패밀리카의 끝판왕이라고 불리고 연예인 재벌도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기업의 의전 차량으로도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요. 넓은 뒷좌석하고 각종 편의 기능들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전히 상태가 좋은 신차 컨디션을 가진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중고차 시장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차량을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 4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현시점 즉시 출고가 가능한 비교적 최신 연식의 국산 중고차 모델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중고차들은 제가 구매한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다 비교해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적지 않은 돈을 주면서 차량을 구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뭐 가격만 싸다고 사시는 것보다는 검증된 업체에서 꼼꼼하게 비교하시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차량을 구매해서 스트레스 없이 앞으로도 차량을 타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차량 외에 더 많은 중고차를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개차 중고차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